전해드린 대로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가 구속될 경우에 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재명 대표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인섭 씨가 받는 혐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혐의는 알선 수재인데요. 예. 알선 수재죄가 어떤 죄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으면 그게 알선 수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용도 변경 인허가권이죠. 그러니까 종상향 4단계 한 것에 관해서 김인섭 씨가 알선을 하고 돈을 받았다 이 이야기인데 예. 다시 한번 2015년으로 돌아가 보면 1월 달에 그 디벨로퍼사가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월 달에 그 회사가 그 식품연구원 땅을 매입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자연녹지인데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 땅값이 얼마냐면 뭐 10억, 20억도 아니고 2,18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4월 달에 성남시 도시주택국에서 아, 이 땅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문서에 누가 서명을 하느냐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서명을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9월 달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한두 단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4단계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행사가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값으로만 3천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대가로 김인섭 씨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77억에다가 이후에 그 식당 한밭집 사업권까지 받았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알선 수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2016년 김인섭 씨가 수감됐던 당시에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 김 씨를 면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옥중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의혹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구속된 경우에는 한 면회 시간이 한 10분 정도예요. 예. 그리고 또 김인섭 씨가 2015년 4월에 구속이 됐는데 실제 이제 9월에 용도 변경이 됐고 정진상 씨가 면회 간 건 2016년도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간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면회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뭐 불법이나 부정이 있다라고 추측하기는 너무 섣부른 감이 있고요. 예. 실제 면회 과정은 다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녹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녹음이 돼 있을 것이고 그 녹취록이 아마 검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지금 자꾸 이게 이 용도 변경을 해줘서 민간 업체가 돈을 벌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기재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거예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기재부 소유였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서 종상향을 해주면 기재부가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민간업자에게 용도 변경을 해줘서 가격을 많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취지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기재부와 한국식품연구원 국토부도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기재부가 그렇게 용도 변경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 민간업자는 돈을 안 버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업자도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기재부가 이걸 민간업자에 팔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민간업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었던 건 아닌가. 아니면 기재부가 이 민간업자한테 팔기 위해서 성남시에 계속적으로 종상향을 해줘라라던가 이게 유찰이 오래됐으니까 빨리 낙찰될 수 있도록 이런 종상향이라든가 용도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혹시 기재부나 국토부, 한국식품연구원이 이 민간개발사와 연결돼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도 또 수사가 함께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좀 사실관계하고 틀린 게 예. 먼저 선매도 후 용도 변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팔린 거는 2015년 2월 달이고요. 예. 용도 변경이 됐던 거는 2015년 9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품연구원 부지가 2015년 9월 달처럼 그 준주거지였으면 자연녹지가 아니고 준주거지였으면 식품연구원 부지는 2천억에 팔릴 게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미니멈 5천억에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행사 이익이 그 아시아 디벨로퍼가 한 회사의 이익이 3천억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고 이거는 성남시 행정감사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옥중 면회를 통해서 뭐 이제 김인섭 씨의 로비를 알고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 의문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마 정진상 씨도 수사를 할 거예요.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김인섭 씨에 대한 영장을 또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김인섭 씨의 측근을 통해서 김인섭 씨에 대한 사건 수사가 좀 된 것 같고 김인섭 씨가 아마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다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도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로 정혁진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는지 여부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에만 국한해서 이 라인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건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곽상도 씨나 55클럽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곽상도 씨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뭐 부국정권이다, 뭐 여러 가지 호방건설이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압수수색이 되 증거는 이미 인멸되거나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수사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지면 수사가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자,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 수사는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인섭 다음은 정진상, 이재명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백현동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 말은 그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제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지고 3천억 이익이 난 게 아니고 결국은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가지고 유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업무상 배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남시민들에게 그 귀속되어야 할 또는 그 땅이 식품연구원이 기재부한테 그 기재부 땅이었다라고 치면 국고에 그 귀속되어야 할 3천억이 일개 시행사한테 들어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닐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을 거로 생각이 되고 이제 재판이 곧 그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